네, 오늘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참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이제 악재가 강하게 나올 때는 또 이 악재 때문에 또 어떤 호재가 등장하게 되죠. 최근에 미국의 은행 파산 얘기와 스위스 크레딧 은행 등이 166년 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악재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그 악재가 우리 증시에서 악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에서 크게 하락에 베팅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또 이제 수익을 내주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2,500선에서 저는 저항대가 있다. 우리 매매를 통해서 어제입니다. 어제 또 그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코스피, 인버스 또 차익을 말씀드렸어요. 차익을 했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렸는데요. 자, 증시가 이제 악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시장 흐름과 경제 상황 또 이런 것들은 안 좋지만 우리가 또 예전 작년 재작년을 기억해 봅시다. 그때는 이제 호재만 만발했. 3,300에서는 호재만 만발했고 지금은 악재만 만발하고 있어. 그때는 호재 풍년인데 증시가 코스피가 2,200까지 내렸고 지금은 악재 풍년이다. 악재 풍년에서는 저는 증시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으로 봅니다. 냉철하게 좋게 보지도 않고 나쁘게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주들을 좀 주서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님께서는 악재가 나올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역발상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변동성이 커서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안 좋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살펴보면 굉장히 큰 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조금씩 모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은행권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은행에 대한 이런 거액의 구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CPI라든지 PPI 같은 수치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수치들 말고 이제 은행 쪽에 대해서 위기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국의 정부라든지 다른 대형 은행들이 어느 정도 구제금융이나 구제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도 랠리가 잠시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악재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번 대형은행에서 안 좋은 악재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다시 약세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의 흐름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낙폭이 많이 커졌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초가가 굉장히 강하게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접근을 해본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군이나 종목군들을 공략해 본다면 그래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2023년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신다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저평가 종목들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오늘도 저는 뭐 요 종목 계속적으로 하나 말씀드려봅니다. 뭐 지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인버스에 좀 투자를 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란톡 주식 오픈 채팅방에서도 어제 챙겨야 내 돈이다. 어제 챙겨야 내 돈이다. 인버스에 대해서 차익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요 오늘 뭐 지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 2차 전지도 육성한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일본과 또 발맞추어서 그런 움직임도 있죠.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육성도 한다 하고 있는데 요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꼭 철강 기업이 아닙니다. 어쨌건 육성하고 뭔가 지으려면은 철강도 많이 필요하겠죠. 요 회사가 이제 리튬 니켈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리튬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금속에서 소재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원소재인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다행히도 온불의 광산에서 1,350만 톤 호주 필버라 리튬 광산을 지분 가지고 있다. 뭐 자연의 우회를 통해서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봤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과거에 그런 광산들을 싸게 사들여서 가지고 있다. 또한 이제 추출 기술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거의 세계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뭐 시장도 저평가고 회사도 저평가고 부담 없다. 저는 장기 투자할 때 그렇게 삼성전자를 굳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시대보다 이제는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2007년부터 이 주식은 오른 적이 없어요. 별로 오랫동안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십 년 올랐으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지만 저는 20년간 못 오른 요 주식을 사야 된다. 요 주식이 앞으로 좀 좋게 보인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 미국에서 이제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술주나 성장주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 흐름 자체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 발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화력 발전 관련주이기도 한데 올해 이제 제가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원전 수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대형 원전에 대한 뭐 계속해서 보류를 해왔었는데 투자 자체를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첫 번째로 대형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세대 원전인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연내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에너지 플랜트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원에 대한 뭐 무기화 이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화력발전이든 원자력발전이든 이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에너지 관련돼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